우리 지역에 여전히 생생한 아픔이죠. 대구 중앙로역에서 지하철 참사가 난지 14년이 지나가지만 부상자들은 아직까지도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. 부상자들은 사고와 암 발생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.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부상을 당한 81살 김호근 씨. 14년 전 사고 때는 예상도 못한 위암으로 7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연기 마시고 암이 없어 있다. 또내 가족 중에서 암으로 죽은 사람 없고 그런 병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. 나는 평생 담배술도 안 했고. 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 대책위는 지금까지 사망한 6명 중 4명이 암으로 숨졌다고 말합니다. 생존자 중에도 후두암, 혈액종양 등 각종 암으로 6명이 투병 중이라며 사고와 암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 또 부상자 70여 명은 호흡기 장애 판정을 받아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10여 년 전 책정한 보상과 만성 후유기금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. 앞으로 그 기금이 조성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상자 본인들이 받았어야 될 보상을 추가로 해주시든지 하는 것을. 그러나 대구시에선 지하철 참사 부상자들을 추적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이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지하철 관련 그 관련 업무들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. 다만 대구시는 올해 부상자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으로 6천만 원을 2.18 안전문화재단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